네, 반갑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이렇게 보시면 곱슬이에요. 곱슬이 그 귀염부 부분이 좀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이 밑에 분에 시컬펌을 하고 저희 옐로우로 해서 한번 밑에를 개나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예, 맑은 개나리. 그러기 위해서는 톤업 라이트닝이 필요하겠죠. 톤업 라이트닝을 해서 이 밑에 하단 부분만 제가 또 디자인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자, 예쁘게 저는 이렇게 디자인해서 할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예, 저희 판이 있죠. 저는 이거 잘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톤업 라이트닝에다가 제가 저희 피카에 여기 보시면 파워 있어요. 파워를 두 펌프 넣었어요. 넣은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 제가 자, 탈색을 들어갈 거예요. 톤업 라이트닝에서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산화제는 9%로 해서 1:1로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밑부분만 제가 해서 볼륨 매직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노란 옐로우로 한번 입혀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총 타임은 20분 될 거예요. 20분 후에 또 어떤 결과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제가 아까 여기 옐로우로 염색을 할 거라 1차적으로 톤업 라이팅으로 해서 이렇게 탈색을 좀 했습니다. 톤업을 시켰어요. 이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 저희가 매직하면서 시컬펌을 할 건데요. 저는 전처리 없이 지금 C로 해서 C에너지로 해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딱 보셔서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지금 탈색시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제가 저희 피카의 PB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두 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PB를 먼저 도포를 하시고요. 이렇게 톤업시킨 부분에 그 다음에 버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C1, 강곱슬 펌제 C1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두 펌프를 넣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곱슬이 편모선 곱슬을 갖고 계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에서 그냥 멈추지 마시고 그냥 쭉 빗질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연화 엄청 쉽습니다. 연화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고 제가 총 타임은 10분 둘 거예요. 10분 후에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연화 후에 제가 담수 연화하고요. 나와서 지금 곱슬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매직기로 제가 폈습니다. 그래서 또 밑에 부분은 저희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지금부터 또 아이롱을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나서 옐로우를 가지고 텐텐 컬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피카의 아이롱은 길어요. 길어서 한 번씩만 잡고 그냥 돌려 와인딩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요즘 원장님들이 저희의 롱 아이롱 이거를 보시고 깜짝깜짝 놀래 하시는데 자, 수분 조절은 폴리입니다. 진짜예요. 이게 뭐 어떤 뭐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긴 아이롱 지금 19mm거든 굉장히 길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친구로 해서 제가 네.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시컬이기 때문에 한 바퀴 반만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안 돌아가면 조금 기다려 주시면 돼요. 수분이 건조대가 되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나오면 천천히 네,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빨리 건조가 되겠죠? 네, 자, 자, 벌써 아이롱해서 열이 건조가 되고 나면 머리카락이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당겼다가 놓으신 공간 생겨요. 이 상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두 번째 판넬에도 이렇게 폴리를 분사하셔서 네. 자, 잡으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한 판넬로 그냥 다 잡아요. 네. 자, 왜냐하면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19mm로 와인딩을 할 건데요. 자, 수분 조절 끝까지 까지 해주시고요. 그냥 가벼운 시컬 정도 하실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빗을 딱 대고 있으셨다가 자, 한 뜸만 건조되고 나면 자,
틀었을 때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스륵스륵 올라오거든요. 자, 보이시죠? 예. 자,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열 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세 번째 판넬도 자, 폴리 분사할게요. 네, 이렇게 끝에 수분 조절을 위해서 자, 곱슬이 굉장히 심하셨었어요. 평화성 곱슬을 갖고 계신데 제가 매직을 먼저 하다 보니까 수분이 건조됐겠죠? 이 상태에서 19mm 폴리 분사하시고 19mm로 네, 수분 조절을 수분을 하시면 물로 하시면 예, 조금 위험해요. 수분 폭발이 일어나서. 네, 폴리를 분사하셔서 하시면 예, 머릿결에도 윤기가 많이 나고요. 탄력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자, 폴리로 분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19mm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첫 뜸은 아니고요. 여기 아이롱에 있는 모발이 건조가 돼야지만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고로 이 머리카락이 착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 강제로 돌리시면 안 되고요. 네, 조금 기다리시면 네, 건조만 되면 네, 이렇게 싹싹싹 돌아가요. 이때 돌리시는 거예요. 자, 끝이 글러브 안쪽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네,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수분 조금씩만 저희가 공회전 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완전 건조가 되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때까지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왜? 아이롱이 길기 때문에 금방 와인딩 끝나요. 네, 자, 세 개 와인딩 했습니다. 네 번째 판넬 넘어가요. 네, 네 번째 판넬도 폴리 분사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죠? 요즘 제가 강의 다니면서 듣는 소리가 너무 신기하대요. 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근데 또 무겁지 않고 가볍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소장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걸로 해서 매출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겠죠. 일반 우리가 세팅이나 네, 뭐 볼륨 매직을 하는 것보다 이 아이롱으로 해서 매출을 좀 더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판날이에요. 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냥 예, 조금만 얘가 이쪽에 있는 머리들이 건조가 되고 나면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돌리지 마시고 조금만 네, 자 이렇게 예, 그러면 싹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예, 이렇게 아이롱 긴 열, 아이롱이 길잖아요. 이 열의 면적을 활용하셔가지고 예, 얘는 공회전 천천히 뜸뜸뜸뜸 예, 건조되라고 그죠? 그러면 네, 한 바퀴나 한 바퀴 반 정도 돌아가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아이롱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때 다 된 거예요. 그때 네, 앞으로 놨다가 안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인데요. 다섯 번째 들어가요. 네, 자, 마지막 판넬 다섯 번째예요. 쉽죠? 어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아, 그동안 짧은 걸로 왜 아이롱을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많이 들였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긴 거 가지고요. 이렇게 길게 해서 그냥 쉽게 예, 고객님도 시술 시간이 짧아야지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롱 하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거는 옛날 말. 예, 지금은 빨라요. 스피드합니다.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은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얘는 공회전을 하시면서 예,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펴주세요. 뭉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조금 두꺼운 데는 수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펼쳐서 자, 조금만 천천히 네, 충분한 뜸을 주시는 거예요. 금방 들죠. 금방 건조돼요. 왜냐하면 아이롱이 길기 때문에 건조는 쉬워요. 금방 돼요. 이렇게 놀아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앞으로 가시고 공준 예, 이렇게 빼면 벌써 다섯 개, 앞쪽에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요. 텐텐 칼라라 그래서요. 제가 10분 안에 저희 있는 옐로우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텐텐 컬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옐로우는 국내에 이런 예쁜 컬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원장님들한테 소개하느라고 네, 이렇게. 네, 자 지금 보시면 텐텐 컬러로 해서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다 건조를 다 했어요. 옆에 있는 아드님이 호박고구마 같대요. 저는 분명히 개나리라 했는데 호박고구마 같던데 호박고구마는 그 맛있는 거잖아요. 그죠? 컬러가 노랑이 더 예쁠 텐데 호박고구마라고 그러니까 개나리보다 개나리가 더 노랗겠죠? 근데 저는 개나리를 했는데 우리 아드님은 호박고구마래요. 어때요? 좀 더 맛있는 그게 나왔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예쁜가요? 너무 예쁘죠? 네, 매직과 또 우리 아이롱을 가지고 시컬펌을 하고요. 예쁜 컬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쁘죠? 원장님들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